견물이야. 예. 어떻게든 깨웠어야지. 그냥 욕조에 내버려 두면 어떡해. 아무튼 인정머리라군. 으이. 어머님이랑 아무리 깨워도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걸 어떻게 해요. 아 그럼 주황이 나가기 전에 방에 눕혔으면 될 거 아니야. 술 먹으면 골아 떨어진 거 어디 한두 번이야. 다 내 잘못이죠. 나만 부족하고. 욕조에 눕지도 못하고 하룻밤 자고 나봐. 어떻게 되나. 골병 들었어 이거. 술 마신 날은 그러니까 씻지 말고 그냥 자요. 마누라 있으면 뭘 해. 찬데서 자거나 말거나 내 깔게 두고. 풍이라도 말했으면 어쩔 뻔했어. 그럼 얘기를 해봐요. 어떻게 했어야 했나. 어머님 깨우다 깨우다 안 되겠으니까 담요나 덮어줘야지 방법 없다 그러셨어요. 나는 그래도 감기 들까봐 드라이 갔다가 머리 다 말리고 몸 닦고 해서 담요를 싸고. 여자만 셋이서 축 늘어진 남자를 욕조에서 어떻게 끄냐. 어떻게 방으로 옮겨요. 진짜 나한테만 야속하게 굴어. 모든 게 다 내 원망이고. 어? 이 얼굴은 또 왜 이래? 왜 이렇게 부풀은 거야? 때렸어? 때렸단 말이야? 네. 아,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군. 아니 남자 얼굴을 술 두 번만 먹었던 아주 사람 잡겠구만. 돼지 머리 만들겠어? 오죽하면 그랬겠어요. 몇 대나 때린 거야? 난 그냥 한두 대. 손 대다 말았어요. 아휴, 진짜 마음에 안 들어. 아휴. 밖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었냐? 아니요. 나갔다 와도 기분 안 풀려? 그렇죠 뭐. 남자들 다 애나 마찬가지야. 너 몇십 년 살고도 모르냐? 애비가 무슨 애예요. 얼마나 샤프하고 요만큼도 실수 없고. 무슨 실수가 없어? 목욕탕에서 골아 떨어지는 것도 실수지. 예영이네는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부부가 호텔방에서까지 만날까. 뭐 사이 좋아서보다도 이사하고 아직 짐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랬겠지. 부부 정좋게 사는 게 여자한텐 최고 행복인데. 아이고 인생 다 살았냐? 넌 얼마든지 앞으로 기회 있어. 남자들 나이 들면 다 집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. 애빈 집에 돌아와도 아마 이쁜 개 한 마리 키우고 나보다 멍멍이를 더 사랑할 거예요. 비참한 소리 말아라. 아무렴 사람이 개보다 못해. 하는 행동 보세요. 아침에도 저만 나무라고 몰아붙이잖아요. 지성이면 감천이라고. 네가 아주 잘하면 다 알게 돼 있어. 지금도 속으론 느끼고 알면서 겉으로만 그래. 애비가 원래 잔정이 없다고 나한테도 말하자면 대인 아니냐.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큰 신문사 물려받아서 오히려 더 탄탄하게 키우고. 아유, 그 덕에 우린 고생 모르고 호강하고 살잖니. 그야 그렇죠. 맞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흘들이. 술주정 해대는 것도 아니고. 그렇게 손주 이름 표정할 거 없어.